구독자 여러분, 녹음이 가득한 6월에 꽃으로 사람들을 두 번이나 놀라게 만들고 열매의 특이한 모습으로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요. 보감주 나무 이야기입니다. 주로 바닷가에 살아가는 나무이지만 근래 들어 꽃이 화려하고 열매가 특이하여 조경수로 많이 심어지고 있는 나무인데요. 보감주 나무에는 어떤 비밀들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 다큐 TV는 식물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내용들을 알아보고 이야기하는 생태학습장이면서 식물 놀이터입니다. 많이 찾아주십시오. 인원 제한이 없는 공간으로 시끌벅적한 놀이터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다큐TV의 강PD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모감주나무의 비밀 들여다보기 라는 주제로 요즘 공원 등에서 아기 주먹만한 꽈리 모양의 열매를 매달고 있는 모감주나무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모감주나무는 꽃이 필 때와 질 때의 모습이 아름답고 특이하여 사람들이 두 번이나 놀란다고 하며 꽈리 모양의 열매와 그 안에 있는 씨앗은 종족 번식을 위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모감주나무의 생태적 특성과 꽃과 종족 번식을 위한 열매의 비밀, 이름의 유래, 그리고 활용 및 효능 등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하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출발해 봅니다. 모감주나무는 무한자나무과의 다격 규목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에 분포하며 바닷가에 자라는 나무로서 우리나라에는 안면도, 완도, 백령도 등 섬지방에 군락을 이루며 자생하고 있습니다. 어긋나게 달리는 잎은 달걀 모양이고 가장자리는 깊이 패어들어간 모양의 톱니가 있으며 6-7월에 가지 끝에 원뿔 모양의 꽃차례가 달리는데 1cm 정도의 노란색 꽃은 밑동은 붉은색을 띠며 꽃잎은 4개가 모두 위를 향하므로 한쪽에는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꽃이 지고 난 후 곧바로 녹색의 열매가 열리는데 4-5cm 크기로 꽈리처럼 부풀어 있는 원뿔 모양의 주머니 열매로 이 주머니 열매 안에는 콩알만한 씨앗이 3에서 5개 정도가 들어있으며 녹색이던 열매는 9-10월이 되면 갈색으로 변하면서 세 갈래로 벌어지고 안쪽의 씨앗은 검게 익어갑니다. 모감주나무는 녹색의 잎에 노란색의 꽃이 흐드러지게 피다 보니 멀리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나무로서 꽃이 필 때와 꽃이 떨어질 때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두 번 놀라게 한다고 하는데요. 화사한 봄꽃들이 어디론지 자취를 감추고 연두색의 실록이 녹색으로 바뀌어 갈 때쯤 무수히 많은 황금색의 꽃을 피워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과 탄성을 자아내게 하며 사람들을 한번 놀라게 하고 수정이 이루어진 꽃은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올 때 떨어지는데 수많은 꽃들이 떨어지는 모습은 황금비를 연상케 하는 놀라운 경관을 창출하며 이러한 황금비의 모습에 또 한번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꽃은 화려함 뿐만 아니라 꿀이 많아 꿀벌이 많이 찾는 밀원 식물로 양봉가의 효자나무라고 하며 꽃이 지면 바로 열매가 열리다 보니 한쪽에서는 꽃이 피고 있고 옆에서는 녹색의 열매가 같이 달려있으며 더 재미있는 것은 작년에 열렸던 열매가 아직 떨어지지 않고 있어 노란색 꽃과 녹색의 열매 그리고 갈색의 작년 열매가 달려있는 것들을 함께 볼 수 있는 나무로 옛날 몇 대가 한 집에 사는 화목한 가족 사유가 생각나게 하는 나무입니다. 모감주나무 열매는 꽈리 모양의 열매와 그 안에 씨앗이 들어있는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모감주나무만의 종족 번식을 위한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설명한 원뿔 형태의 꽈리 모양 열매는 세 개의 조각으로 나뉘어지는데 분리해보면 상대적으로 큰 껍질에 작은 씨앗 한두 개가 붙어있는 모양으로 껍질 조각이 가벼워
물에 뜨게 두며 씨앗이 위로 향하게 물 위에 놓아보면 손님 한두를 태운 돛담배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바닷가에 사는 모감주 나무는 씨앗을 멀리까지 이동시켜 종족 번식을 위해 물에 뜨게 하는 돛담배를 만들고 배 안에 씨를 심고 머나먼 여정을 시작하는데 해류를 타고 흘러다니다가 이름 모를 바닷가나 섬에 도착하면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듯 열매의 형태나 씨앗이 달리는 모양은 종족 번식을 위한 오랜 세월 동안 진화의 노력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모감주 나무는 바닷가나 섬 지역에 많이 군락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안면도의 모감주 나무 군락지, 포항 발산리 군락지, 완도 대문리의 군락지 등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모감주 나무의 이름은 옛날 중국의 고승인 묘감이라는 스님이 이 나무 열매로 구슬을 닮은 염주를 만들었다고 하여 구슬주자를 붙여 묘감주 나무라고 불렀다가 모감주 나무로 변형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서양에서는 모감주 나무를 골든 네인 트리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 해석해보면 황금비 나무라는 뜻으로 장마철에 수많은 노란 꽃들이 비처럼 떨어지기 때문에 황금비 나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씨앗이 익으면 매우 단단하고 닦아내면 광택이 나기 때문에 씨앗의 이름을 금강석의 단단하고 변치 않는 특성을 가진 씨앗이라고 하여 금강자라고 부르며 스님들이 이 씨앗으로 염주를 만드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염주나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모감주나무는 섬지역에 사는 나무였으나 근래 들어 꽃과 열매가 아름다워 조경수로 공원 등에 많이 식재하고 있으며 씨앗이 단단하여 염주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고 열매를 이용하여 비누 대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며 꽃과 잎은 물을 들이는 염료로도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꽃, 열매, 잎, 뿌리, 껍질 등 모든 부분을 약재로 사용하는데 민간에서는 각종 염증의 완화와 해열에 좋고 소화불량에도 효능이 있다고 하며 한방에서는 요도염, 장염, 치질, 안질 등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모감주의 옛말인 모관주는 무환자의 뜻을 지니고 있어 아픈 곳을 없애주는 종자라는 뜻으로 예로부터 신통한 약재로 활용되었다고 하며 우란에 심으면 환자가 없어진다고 하여 우란에도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모감주 나무의 비밀 들여다보기 라는 주제로 요즘 꽈리 모양의 열매를 매달고 있는 모감주 나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공원 등에서 모감주 나무를 만나게 된다면 초여름에 피는 황금색의 꽃과 꽃이 떨어질 때의 멋진 황금비의 아름다움도 체험해 볼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또한 종족 번식을 위해 씨를 싣고 가는 돛담배의 머나먼 여정에서 생명의 신비로움을 다시 한번 느껴보면서 오늘의 모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